자, 다음으로는 숫자 알아볼 건데요. 숫자. 여기는 제가 숫자로 되게 많이 정리해 드렸지만, 교재에서 근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만 꺼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숫자. 한국 사람들은 1, 2, 3, 4, 뭐 한자어 숫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고유어 숫자도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물론 한자어, 베트남어 숫자도 있지만, 그렇게 뭐 보통 수량을 얘기할 때 날짜를 얘기할 때 따로 사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이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1 2 3 4 5 6 7 8 9자 다시요. 컴1 2 3 4 5 6 7 다음 진 여기에서 어뭐 이란 표현은 아마 다른 교재 어떤 한국 선생님이 쓰신 교재를 보시면 뭐 이렇게 위에 뭔가 모자가 있는 표현도 나올 거예요 보통 괄호 이거나 저거나 이것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발음 잘못 발음 때문에 잘못한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표준어에 맞춘 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대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10부터 99, 1000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10에서 19까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0에서 19의 경우는 10 무이라고 하죠 아까 못 하이바 못 남성 바이 땀진 무이 10이라는 말 무이 하고 그 뒤에 다른 숫자 결합되는 되어 있는 숫자를 더 한번 넣어 주시면 돼요자못 1이죠 1 그때 무1 못이라고 할수 있죠. 무2 하이, 무4 바, 무 본, 마찬가지로 무의 진, 19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까지.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해석해 볼게요. 11의 경우는 10하고 1, 1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때 10을 무이라고 하죠. 무이라고 하고, 1을 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을 무이 못 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2, 10 플러스 2니까 무이 하이. 19는 10 플러스 9이니까 무이 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0에서 뭐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외우셔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5. 아까 5 뭐라고 했죠? 남미라고 합니다. 남. 남미라고 해요. 남미라고 하지만, 10단위. 앞에 어떤 10단위가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 10단위가 없는 거죠. 0이니까. 10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미라고 불려요. 근데 10단위가 있으면, 남미라고 부르셔야 돼요. 남. 남. 남 대신에 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남, 아니고 람, 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5이니까 10단이 나왔죠. 10을 무이라고 하고, 여기에 5를 남이 아니라 람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이 람, 무이 람.